여러분들은 어떤 야식을 좋아하시나요? 음식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긴 하겠지만 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야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라면은 조리하기도 쉽고 가격이 싸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맛있기 때문이죠. 야식으로 라면을 먹을 때 걱정되는 것은 아, 혹시 살찌지 않을까? 하는 것과 내일 아침에 얼굴이 부으면 어쩌지? 하는 것들이죠. 라면을 먹으면 왜 얼굴이 붓는 것일까요? 혈액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과 같은 혈구와 액체 성분인 혈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혈장은 모세혈관을 지나면서 피부세포로 흡수됩니다.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걸 삼투압 현상이라고 합니다. 혈장에 의해 나트륨이 세포에 흡수되면 삼투압 현상에 의해 혈관의 수분도 세포로 이동하게 됩니다. 피부세포는 많은 수분을 머금게 되고 이것 때문에 피부가 붓게 되는 것입니다. 신장은 노폐물을 배출하는 기능을 하는데 잠을 자는 동안에는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변을 통해 나트륨과 수분이 배출되지 않죠. 앉아있거나 서있는 동안에는 중력 때문에 다리가 많이 붓게 되는데 자는 동안에는 아래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얼굴을 포함한 온몸이 붓게 되는 것이죠. 특히 얼굴은 다른 신체 부위에 비해 피부가 얇기 때문에 변화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라면을 먹고 우유를 먹고 자면 얼굴이 붓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유 속 칼륨이 나트륨의 배출을 돕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칼륨은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주기만 할 뿐이지 붓는 것을 방지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유를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얼굴이 붓지 않는 건 아닌 거죠. 얼굴이 붓는 걸 방지하기 위해 라면이 아닌 다른 야식을 먹을 경우 라면을 먹었을 때처럼 얼굴이 부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얼굴이 붓는 이유는 라면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라면 속 나트륨이 원인이기 때문이죠. 라면이 짠 음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라면은 김치찌개, 된장찌개, 짜장면에 비해 나트륨의 양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붓기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야식을 먹지 않는 것이지만 야식을 포기할 수 없다면 야식을 먹은 뒤 곧바로 잠을 자기보다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배출한 뒤 2-3시간 후에 잠을 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